내가 유병자보험 가입했는데 과거 병력이 돼서 진단에 대한 수술비가 과연 보상이 될까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 저 신나게 보험왕과 함께 활기찬 주말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인데요. 지금 회사 앞에 뿅하고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주무실 것 같아요.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주 5일째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 주무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저 보호망처럼 주말에도 일하실 것 같은데요. 저 보호망은 항상 얘기했다시피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 1일이에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5월달 가정의 날 정말 가정과 함께 좋은 한 달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 보호망도 5월달에 좀 보험 쪽으로는 약간 한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신상품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또 영상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공부하고 또 신상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 주시면 또 가입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저는 부철주야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자, 4월달 리뷰하자면 4월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농협이 워낙 강세였고요. DB나 훈구, 뭐 현대해상, 334 유병자보험 이런 쪽이 좀 강세여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뭐 동양생명 안보험이나 신상품이죠. 이제 제가 영상을 찍었던 미래에셋의 헬스케어 안보험이 정말 불티나게 판매가 되었고요. 자, 5월달, 6월달에는 4월달과 동일하게 큰 이슈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7월달에 4세대 실손보험이 전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 전에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느꼈던 분이라면 얼른 하루라도 빨리 전환해가지고 15년간 3세대 보장받고 그 이후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을 하셔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유병자보험, 뭐 325보험이나 335보험이나 초간편 3일보험이나 뭐 333보험이나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 거의 대부분 이제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진단 확정, 만 없으면 가입이 되잖아요. 아니면 또 3년이나 5년 이내에 뭐 암이나 뭐 협심증 아니면 뇌졸증 아니면 심장판막증 강경화 이런 부분들만 없으면 가입이 되는데요. 아, 보호망님, 제가 기존에 암에 대해서 10년 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5년 이내에 혹은 3년 이내에 이제 암에 대해서 진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고지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가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위암으로 제가 진단받았는데 그럼 보험금이 나오나요? 기존에 있었던 병력에서 보상이 되나요? 혹은 제가 7년 전에 부정맥 혹은 뇌혈관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현대해상 333 보험을 가입했는데 거기서 뇌혈관 진단비 혹은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진단비나 수술비가 나올까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5분 안에 제가 썰을 풀게요. 일단은 뭐 블로그든 카페든 많은 유튜버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약관은 둥글긴 하지만 개인적인 설계사 각 주관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바라보는 약관의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호망은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약관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관은 서로 틀리기 때문에 A라는 약관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B라는 뭐 약관은 진단 확정 후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A라는 약관과 B라는 약관의 일단 공통적인 게 있죠. 직접적인 치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틀린 부분은 뭐냐면 진단 확정이에요. 진단 확정. A라는 회사는 거의 요즘에는 A라는 회사가 많은데요.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그러면 제가 3년 이내에는 병력이 없어서 333 유병자 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이나 아니면 KB손해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과거에 병력이 있었던 부분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에 있던 병력도 유병자보험 가입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받으시면 진단비나 치료비가 지급이 된다는 거죠. 수술비 뭐 티약도 넣으시면 당연히 보상이 가능하고요. 근데 반대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해야지만 보상이 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던 뭐 비란의 약관에 있던 가입자들은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단 확정은 지금 유병자보험 가입 전에도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구 하나로 인해서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진단 확정인 경우에는 과거에 있던 병력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고요.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그런 그 진단 확정인 문구가 없고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내용만 있으면은 과거에 있던 병력도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약관을 많이 구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과거에 있던 병력은 보상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문구가 있는 보험회사도 있고요. 또 반대로 뭐 수술비만 보상을 해주고요. 진단비나 아니면은 치료비는 보상이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관을 본 다음에 한번 이게 정확하게 상담 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분쟁의 요지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금융감독원에서 일단은 공문이 내려왔어요. 어떤 공문이냐면 과거에 있던 병력이라 할지라도 유병자보험 준비하는 분들 혹은 유병자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과거에 있던 병력에 의해서 보험회사와 분쟁 시에는 모두 지급을 해줘라 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감독원이 솔직히 뭐 해라 이러면은 보험회사들이 벌벌 떠고 솔직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안 해주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이 내용 뭐 비슷하게 뭐 어떤 판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수비도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지급을 안 해주는 회사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법정 싸움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민원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병자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과거 병력을 위해서 분쟁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지급을 해주면 땡큐지만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가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서 아무래도 싸워가지고 좀 승소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경우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의 대부분 오히려 뭐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뭐 거의 다 그 법정 분쟁까지 가고 저도 손해사용사랑 그다음 변호사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법정 분쟁까지 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거의 다 계약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승소를 한다는 거예요. 보험왕님, 보험회사 대기업이랑 싸우면 우리 민간인들이 이길 수 있나요? 네,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은 거의 애매모호한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1년,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변호사 선임비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보험회사가 오히려 반대로 법적으로 이제는 저희한테 민원을 걸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무서워하죠. 그래서 합의하던가 아니면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변호사를 오히려 이렇게 선임해서 법적으로 먼저 공격을 하면 나중에 무조건 거의 다 이긴다는 거예요. 물론 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의 건 바이 건이니까 그 부분은 일반 변호사가 아니고 보험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에 한번 법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약관마다 틀리지만 거의 대부분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으로는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저희 어저께도 저희 정말 서초동의 유명한 손해사용사 그분과 통화한 시에도 일단은 과거에 325 보험이든 335 보험이든 가입하신 분들이 기존에 병력에 대한 부분을 보험 청구에서 많이 받았고 승소했고 또 그런 판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단 그 손해사용사도 말하는 게 뭐냐면 고지사항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 나가면 고지사항을 매우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본다는 거죠. 고지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유병자보험 가입할 때 333, 325 보험 가입할 때 그 항목이 아니라면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겠지만 일단 고지사항이 포함이 되면 무조건 FM 원칙적으로 고지를 해서 나중에 불이익 없이 보험금을 받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언제든지 열심히 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과거에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유병자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